반갑습니다. 생방송 연예인 중에 김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네. 자, 이거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또 산으로 둘러나가시고 그리고 또 전시회, 네. 미술관, 뭐 뮤지컬 공연, 영화 네. 이렇게 문화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주말에 또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단돈 1,000원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잘 찾아보면요, 알차게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네. 재동 씨 한번 같이 네. 가보실래요? 아, 좋죠. 이렇게 네. 다 가도 9,000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 나올 때 쓰가 홀더 받거든요. 예, 예, 예. 479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돈 제가 낼 테니까 하여튼 마음껏 한번 가보시죠. 네. 자, 그리고 연예가 중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또 문화 소식 접하는 것도 좋죠. 네, 네,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또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예.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낭낭하죠. 이남희 씨. 낭낭한 목소리. 네, 낭낭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만큼이나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서울상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이 탄생했는데요. 축구스타 이청수 씨와 연기자로 완벽 변신에 성공한 심은진 씨가 공식 연인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어제 화이트데이죠. 심은진 씨를 직접 만나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저분은 저 아무리 급한 소식이라도 굉장히 차분하게 됩니다. 등산 한번 했는데요. 네. 네, 등산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마다 위험해!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저분이 했거든요.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해. 네. 전혀 많아서?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던 진우 씨와 김준희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탤런트 명세빈 씨가 결혼 5개월 만에 또 결별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왔던 연예계 대표 부부 진우 씨와 김준희 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진우 씨와 김준희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의 말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 김준희 씨가 지금 이혼했다는 기사를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이 여자는 이사가 지금 그 보름 됐나? 한 10월 정도? 보름 전에 이사를 갔다고요? 네. 여자분이요? 네. 그저께 보셨다는 게 김진우 씨 혼자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했다. 남자만 왔다 갔다 했다. 아,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없어요. 아파트 CCTV를 통해서 진우 씨의 차가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준희 씨는 이미 보름 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진우션의 멤버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진우 씨. 그리고 가수, 방송인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준희 씨.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공식 연인을 선언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5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정말 예쁘게 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이후에 두 사람은 연예계 다정한 대표 커플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느껴진 게 이제 지난 연말 이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이 공식 협상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외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같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에서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지난해 11월 김준희 씨가 시작한 의류 사업을 위해서 진우 씨가 이렇게 직접 모델이 돼서 패션쇼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상당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컴퓨터방에 남편이 밖에서 또 일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혹시 좀 일찍 먼저 끝난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가서 빨리 밥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늘 마음이 밖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안쓰럽고 막 미안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아니까 미안해하니까 저는 좀 괜찮죠. 서로를 이해해주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번 이혼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특히 두 사람은 아이를 임신 3개월 만에 유산했던 아픔을 극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측하기로는 둘 사이에 이제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서로 생활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만들이 그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결국 이혼으로까지 커지지 않았냐.
그리고 진우 씨 소속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진우 씨와 김준희 씨는 다시 친한 친구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김준희 씨의 사무실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아,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어요? 어제 출근하시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네. 어제는 뭐 전혀 변화를 네, 못 느끼셨고. 뭐 똑같이 뭐 보고 드리고. 저희 직원들 다 오늘 기사 못 쳐다봤어요. 김준희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혼 기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현재 심경을 올려놨습니다. 당장 앞에 닥친 일이 너무 엄청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글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김준희 씨의 현재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현재는 지난달에 두 분이 그 가정법원에 이혼서를 접수를 했고 지금 이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시 밝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탤런트 명세빈 씨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만났던 명세빈 씨와 강호성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많은 화제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뒤 명세빈 씨는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아한 주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이 요리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잖아요. 그 말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투정과 무대뽀로 밀고 나가죠. 기사에 의하면 명세빈 씨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고요. 결국 지난 1월 결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혼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성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언제쯤 들어오세요?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세빈 씨와 강호성 변호사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혼을 알려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 많은 다른 점이 있었고 그 차이점을 덮어두고 결혼을 진행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해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단계. 네, 명세빈 씨 다시 좋은 연기하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심은진, 이천수 씨가 열애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 이분 얼마나 만났어요? 1년? 1년? 됐다. 이젠 가수에서 연기자로 인정받고 있는 심은진 씨.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천수 씨와의 열애설이 공개된 당일 제가 만나봤는데요. 대기실 앞인데요. 심은진 씨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뭐 병아리 같네요. 1년이 넘는 동안 꼭꼭 숨겨놨던 연인을 공개한 심은진 씨. 네, 심정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언니가 한 줄 알겠어요. 네. 네. 이렇게 호감한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아니, 그동안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심은진 씨 수줍어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죠.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받으면 또 방해의 공작이 또 생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싸움이 생길 것이고 그런 거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